오빠, 안녕 얘들아, 여러빠. 오늘은 말이지 엄청난 분을 만나러 왔어. 잠깐만, 코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빨간데. 오늘 지금 엄청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식사를 하러 왔지. 바로 지금 얼마 전까지 열렸던 WSOP 시리즈. WSOP 시리즈가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려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브레슬리 팔찌를 탄 우리 유튜버 겸 포커 플레이어 아르테 포커의 유튜버 맞아요? 나름 유튜버야. 포커 플레이어 겸 유튜버 아르테 포커의 주인공인 우리 성주현, 현성주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짜잔. 어색해. 많이 어색해. 자, 오늘 성주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 성주를 만나러 와가지고 성주가 또 밥을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게 한남동에 모였어. 근데 이제 좀 브레슬리가 뭐죠? 브레슬리 팔찌요. 팔찌죠. 네. WSOP 우승자만 가지고 있었던 팔찌를 얻었어요. 지금 그래 지금 같이 만난 친구들이 또 있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자연스럽게. 너무 웃겨. 아, 지금 오늘 특별히 그 성주가 모이자 그래가지고 특별 선발된 4인이거든 지금. 특별 선발된 4인. 다른 사람도 뭐야, 다른 사람. 대한민국 토너먼트 킹 김수조. 그리고 뭐라고 수식어 뭐 있어요? 그냥 아는 동생이. 아는 동생 형병. 그리고 대한민국 내수용 포커 플레이어 여로카. 내수용. 그리고 우리 성주 왔는데, 정확히 우리 시청자들이 WSOP 어떤 이벤트에서 브레슬리 타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떤 이벤트였죠? 아, 저 바인 500불짜리인데. 바인 500불짜리. 네, 1등 162K. 162K 이런 거 말하면 몰라 사람들이. 아, 16만 불인데 한 2억 조금 넘어. 2억 정도. 2억 정도 타가지고 우리 지금 럭셔리한데 왔어. 수린이라고, 한남동 수린이라고.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죠. 오랜만에 형들 봐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500불짜리 몇 명 정도 나왔죠? 몇 명? 참가자가 2,400명 나와서 1등. 와우.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사실 또 온라인이라 난 또 더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WSOP 시리즈 지금 씹어먹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뭐 그쵸. 오호호호호호. 부러워? 경경아 부러워? 부러워. 집에 좀 가면 안 돼? 집에 좀 보내줘. 예능감이 많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브레슬리를 한번 지금 직접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아, 본 적 있어요? 그 이경경 선수 WSOP 메인 이벤트에서 90몇 등 해가지고 데이 5 친리더까지 갔을 때 그때 따는 줄 알았죠, 솔직히. 약간 흥분해가지고 생각했잖아.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제 인터뷰가 나. 아니, 너도 딸 뻔했잖아. 궁금하다. 궁금하죠? 이경경 선수도 2017년? 16년인가? 17년 WSOP 라스베가스에서 메인 이벤트 데이 5 침리터까지 갔을 때 심정을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때 심정. 다른 생각 없었죠, 뭘.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으니까 거의 반대 갔죠. 네? 파이널 상상. 파이널을 상상한 게 아니라 저는 1등만 상상했어요. 그래서 91등으로 경병이가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지. 아, 그거는 경험 부족이다 라는 이야기. 실력 부족이야. 실력 부족. 아, 또 WSOP 나가는 상상하나요? Nope.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현실주의자여가지고. 수조는 현실주의자의 아시아 전문 선수로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브레슬리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직접 가져가라, 챙겨오라고. 야, 이거 원래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그냥 들고 귀찮아서 가만히 넣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인스타 네. 보니까 뭐 한번 순회했더만 이거 들고 막 압구정 순회하고. 그쵸. 자, 여러분 이겁니다. WSOP 브레슬리 팔찌. 이게 2020년 WSOP 써있죠? 네. 야, 이거 착용감 쩐다. 뭐 쩔어버린다. 해가지고 어디 미국 같은데 라스베가스 때에서 게임 칠 때 그냥 쭉 해가지고 웨어라 프롬 쓱 한번 보자 애들이. 이 뭔 개소리야? 게임할 때 웨어라 프롬 이러면
I'm from Korea. 한번 보여주면 애들 리스펙. 저리지. 빅스텍 우리 팝에서도 사람들이 막 쳐가지고 나가고 있을 때 성주가 가서 안녕하세요 쓱 해주면 바로 사람들 리스펙 나오는 거잖아. 야, 야, 잘 나와. 분명 잘생기게 나온다. 어, 다시. 어, 대박. 근데 이거 하게 해보게 된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주니까 끼고 이거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네. 브레슬리를 축하하며 형은요 콜라예요. 전 콜라예요. 술 못 마셔요. 건배 축하합니다. 예. 자, 밥을 다 먹었습니다. 다 잘 먹었죠?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아, 여기서 먹어. 그만해, 유튜브 좀. 그만해, 유튜브 좀. 또트브야, 또트브. 자, 밥을 먹고 지금 또 차를 마시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맹렬탕 간대요, 그러면. 어디 다른 많이 탕 간대요. 없자, 성주야. 지금 거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지금.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남동. 야, 어떡해? 할수 없어요. 밥이 가요. 그래, 그럼 가자. 발렛 되니까. 어디로 가자고? 가게로. 어디 가게 가죠? 빅스텍으로 가시죠. 자,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가게로 지금 다 모였어요. 우리 또 성주 와가지고 또. 성주 씨. 저희 가게 온 적 있죠? 예, 네, 한번 와봤어요, 한 번. 아, 그래요? 네. 분위기 어떤가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게임이 어렵던데. 이런 친구도 빅스텍에 오면 어렵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애 고자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또 트브야.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그 브레슬리 위너, 성주랑 이렇게 하루 밥을 먹고 또 밥을 사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우리 또 빅스텍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 어쨌든 WSOP 브레슬리 우리나라에서 세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타이틀을 우리 성주가 또 가져서 너무 좋고 앞으로 성주의 포커 인생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 좀 행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뭐 이번 시리즈는 끝났는데 네. 내년에도 또 있고 매년 있을 건데 네. 한국 사람들 좀 더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되게 약소국인데 네. 다 열심히 하고 참가해서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거의 뭐 포커 국가대표 같은 느낌으로 우리 성주가 계속 좋은 성적 내가지고 응원하고 WSOP 우리 또 라스베가스 열리면 한 번 더 같이 가야죠. 아, 예, 코로나 풀려서 이제 그런 데 다 가고 싶어요. 아시아든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그 성주 응원하고 아르테 포커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공부가 정말 잘 될 거예요. 예. 공부가 되고 많이 좋은 성적 내셔가지고 저희 빅스텍과 아르테 포커 여로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아르테 포커 여로빠였습니다. 안녕. 인사해줘. 아이, 표정 웃으라고. 안녕.